힐링 밥상 해가지고 대통령 어느 대통령 문재인 아 문재인 여기 이제 사진 나옵니다. 이야 보세요 세상에 여기 가서 보면 시설이 아주 고급인데 그럼요 이게 호텔로도 돼 있고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고 저기 이제 사진이 나올 건데요 저기에 유승민이도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이게 누구예요? 유승민네 저건 누구예요 여자? 저건 누구야 저거 심상정. 심상정 심상정 저 위에 저 희미하게 보이는 저게 문재인. 누군가 보세요. 문재인. 문재인이죠.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을 돌로 치기를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박수 치면. 그렇죠. 그냥 돌 가지고 바로 네. 뭐 재판이고 뭐 필요 없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대한민국 끝난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거. 그게 인민위원회입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이제 태클을 걸고 이런 그리고 교계까지도 들어왔어요. 저. 기장 측 애들이 또 그 데모하는 거 저 한번 보고 저 홍동영 목사님 설명 한번 해봐요. 아니 목사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설교할 때 입는 가운을 뒤집어 쓰고 말이야. 아니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저 윤석열 퇴진 촉구 말이야. 저게 전부 목사들이거든. 홍동영 목사님. 그러니까 기장 측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기장 측 배경은 한신대학교 출신들로 구성된 교단 아닙니까? 그렇지. 그 교단 자체가 우리가 정통 보수 신학을 견지한 입장에서는 좌경화된 자유주의 신학을 배경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 그렇게 신학 사상이 그렇게 가니까 도우리가 석자교주요. 그렇죠. 뭐 말도 안 했죠. 그런 사람이 가가지고 뭘 가진다는 말이 그게. 그거 가가지고 저런 식으로 굳게 물들어가지고 목사가 가운을 덮었었지만은 밤낮 주야를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먹은 대로 대한민국은 이건 정통성이 없는 나라다 미제의 앞잡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세뇌되어 있으니까 그저 북한하고 더불어서 함께 가야 될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보수정권은 무조건 탄핵해야 되고 무조건 쫓아내야 되고 윤석열이가 잘하고 뭐하고 떠나가지고 이 보수정권 자체를 씨를 말라야 되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일찍부터 이 이해찰이가 이 보수를 개별하고 자기들 50년 집권한다 뭐 이런 망령된 소리까지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저 기장측 저 목사들 같은 목사란 타이틀을 쓰고 있지만 우리와 사고체계나 신앙체계가 전혀 다른 체계입니다. 우리 정상적인 목회자 입장에서 목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사상적으로 붉게 물든 세뇌된 그래서 이 천주교에 있는 정구사 정의사제 구현나라고 그런 무리들이 뭐 불교에도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종교 문화 모든 면에 걸쳐가지고 이 붉은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 퍼지지 않는 데가 없는 그야말로 완전하게 지금 대한민국은 붉게 물들어가지고 언제 그만 대가리만 넘어가고 다 끝나버리는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이미 밑에 밑바닥은 다 정비가 되어 있단 말이야. 붉게 지금. 그래서 참 위험천만이다. 정말 우리가 참 가끔 웃기도 하지만은 웃을 상황도 못 되고 이 그야말로 우리가 지면 저놈들에게 노예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부조직까지 경제생태까지 다 장악해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의 시국선언문 첫째.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불통의 정치에 대하여 분노한다. 이제 본색이 나오는구만. 예. 23년이면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아니 그게 주민자치위원회가 국가서던 거잖아요. 네. 이거를 주민자치회로 바꿔가지고 이 동네 주민들이 다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시작한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참. 윤석열 정부에 무슨 오만과 불통이 나오냐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그 문재인이를 먼저 우리가 이게 평가하고 우리가 국가에서 이거를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그걸 못하니까 역으로 당하는 거예요 저게. 그 여기 보세요. 심각한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제정책을 반대한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지금 망가뜨린 게 누굽니까? 아 문재인이죠. 그러니까요. 그 이거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권의 네 번째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규탄하며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대의민주주의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해주고 국회의원 선거 해줬잖아요. 우리 대신해서 달라고 이거 부인하잖아요. 지금 직접 민주주의로 우리 촛불 들고 나가겠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건 대의민주를 부정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대한민국의 헌법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저거는 이제 인민민주주의로 가겠다는 선언을 그렇죠.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밑에 나오잖아요. 4번에 나와 있는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적 전환이니까 말은 안 하지만 자유민주에서
인민민주로 가야만 예. 대한민국이 산다 이렇게 그거를 지금 저렇게 표현을 그렇죠? 예, 한 예.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넘겨보면 6대 정치개혁 캠페인이 나와요. 아하. 지금 마을에서 지금 하잖아요. 마을. 지금 하부 조직에서. 그러니까 우리 전 목사님이 지금 자유마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 그 자유마을이 그냥 뭐 광화문이나 한번 나오는 이게 아니라 아니지. 마을 자체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아니 지역마다 교회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지. 크리스천이 왜 없어요? 맞아. 근데 이거를 교회들이 모르니까. 정신 나갔어. 요거 우리 아무리 이동호 장로님이 잘할 것 같은데 저런 거 보면 그렇죠. 국민 발언, 국민 소환. 그 조금 이따 하게 하고. 예, 직접 민주주의 개헌으로 가자.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이제 오늘 게스트 특별 게스트 우리 이제 드디어 이범 총장님과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쭉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거 다 보셨죠. 결국은 이제 그 마을 공동체. 네. 거기까지 이제 다 넘어 완전 장악됐다 이거야. 그런데 쟤들이 아직도 장악을 못한 것이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택배 있잖아요. 택배. 택배를 얘들이 아직 조직을 못했어. 내가 볼 때 제일 밑바닥은 택배에서 끝날 것 같아. 전 세계적으로 뭐 쿠팡이든지 배달의 민족이든지 해서 아 요즘 애들은 우리 한나까지도 아침에 두부사라도 안 가요. 핸드폰 가지고 딱딱하면요 그냥 집 앞에 다 갖다 놔버려. 택배. 나는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이 택배 세상으로 갈 것 같아. 뭐 쿠팡 그다음 배달의 민족 뭐 있나요 또 있는데 이걸 선제적으로 꼭 우리는 뒤따라가서 진단 말이야. 뒤따라가서 이걸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범 총장이 좀 총대를 메고 전국에 이제 조직은 돼 있거든. 3,518명이 전체 18명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3,518개 동네별로 이 택배 조직을 해서 이걸 완전히 이 대한민국을 살려내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는 택배에는 3,516명은 기계처럼 훈련이 돼 있어요. 이거는 벌써 3-4년 전부터 동대표들은 뭐 죽으라면 죽고 이 정도까지 이제 다 돼 있다고. 이거 한번 투표 한번 해봐요. 자 지금 투표 한번 해봐요. 투표 지금 5,626명밖에 안 들어왔는데 정신 나갔어 이거. 자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 들어온 3,516명 동대표들은 자 신앙고백 한번 해봐요. 우리 강문광장의 총사령관 정강훈 목사가 죽으려면 난 죽겠다. 1번 아니야 그건 안 돼. 그건 2번 투표 빨리 해봐. 죽으려면 죽는다. 우리는 목숨을 건자. 그렇지 1번. 자 봐요 이거. 이건 북한 공산당보다 더 센 거야 지금 우리는. 이번 총장님 이거 보여요 이거? 1번 보여요?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잘 보이고 있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분들이 죽는 것보다는 훨씬 쉽죠. 이제 택배 조직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택배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제. 아니, 일단은 뭐 이따가 뭐 거의 한 시간 반 공부를 하셨다시피 네. 이제 정치 이념 조직도 저기서 다 마이크를 좀 당겨주시고 예 정치 이념 조직도 좌파가 다 장악하고 경제 조직도 마을 공동체 기타 등등을 해서 다 장악하고 주요한 거점은 또 민주노총이 택배 사업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벌써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가 택배 사업을 합시다. 맞아. 예, 그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정치 이념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정치 이념만 갖고 하면 너무 건조하니까 거기에 경제가 흐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목사님께 제가 제의드린 게 네. 택배 사업을 합시다. 우리는 네.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지. 또 마을에 이제 택배가 보통 이제 그 중앙에서 물건이 배달이 되면 이제 간선의 큰 트럭들이 물건을 지방에 내려주면은 그 지방에서 내려온 그 짐을 갖고 우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인해 전술을 하는 거지. 그렇지.
사람이 많으니까 동네에서 자전거 타고 배달할 수도 있고 뭐 그 저 자기 승용차 있는 사람 승용차로 배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만 해도 벌써 한 3년 전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반나절 하고 한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되더라고. 반나절만 하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하프 하프 반나절 소일 해가면서 해도 그 정도 수익이 됐는데 요즘은 택배가 워낙 또 이게 치열해져 갖고 그런 수익 구조는 좀 낮아졌지만은 택배 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택배 사업을 해가면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박진희 대통령이 항토 예비군 만들면서 그때 내건 모토가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 그렇지. 지금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마을에 있는 저 우리 이제 식구들이 나라 구하기 위해서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해야 되는 뭐 이런 형국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택배 사업도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뭐 목사님께서 택배 사업을 하자 이제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선언을 하셨으니까 그렇지. 이제 보다 좀 더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연구를 더 해서 이제 구체적 실현을 가능한 지역부터 이제 해보는 게 하나고 제가 그때 이제 큰 우리 그 택배 회사하고 그 임원들하고 만나고 또 대화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아, 그 충분하게 우리한테 그 물건 물량을 줄 수도 있다. 막 이런 대화도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선언을 하셨으니까 이 많은 식구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군대가 움직일 때 제일 중요한 게 보급투쟁 아닙니까? 보급투쟁. 그렇지. 예, 군수가 동원되지 않으면은 저 어떤 전투와 전쟁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그 군수도 뭐 여기서 중앙에서 목사님이 뭐 한정 없이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어느 시점까지는 우리 스스로 그 옛날, 지금은 정규군이 지금 저 나라 망치려고 하는 놈들이 정규군이 돼 있고 나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게릴라전을 해야 돼.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저 인민군 저 뭐야 남북군 뭐 이런 거 발제사 보면은 보급투쟁한다고 자기들 스스로 물자를 구해서 투쟁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전국에 있는 우리 자유마을 식구들과 애국 지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갖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보급투쟁을 하는 거죠. 보급투쟁을 해서 그래서 경제적 기반을 갖고 이제 진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내가 디테일하게 한번 물어보면 예, 예. 지금 택배 한 개를 그 어디 내가 택배를 보낼 때가 있다 하면 이제 전화하면 택배 회사에서 오잖아요. 예, 예. 와서 거기 이제 중앙에 모이는데 갖다 주는 한 개 한 건당 얼마씩 돈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수료를 떼고 우리가 3년 전 한 2,500원 정도 수익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얼마예요? 근데 지금은 워낙 치열해져서 한 1,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1,000원이요? 예. 자, 1,000원이면 10개 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그럴 때 만 원이죠. 만 원이죠. 예. 그 하루에 만 원 벌 수 있네. 가능하죠. 10개 하면. 예, 예. 근데 이걸 우리는 사실은 그 택배 때문에 그 뭐 너무 과로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 한동안 말이 많았잖아요. 예, 예. 예? 뭐 근무 시간이 너무 뭐 근무 시간이 뭐 한 15시간 해서 과로해서 죽은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전혀 개념을 바꿔서 취미 생활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예. 취미 생활로. 왜 우리는 자원이 많으니까 동네에 마을 공동체에서 우리 임원들이 그러면 10개를 배달하는데 시간이 10개 배달하면 1시간밖에 안 걸릴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루에 만 원 벌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 어떤 단가가 상당히 떨어졌지만은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서울에서 중앙에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오는 물건 그런 거 배달하는 건데 그 이제 배달 이렇게 몸에 좀 익숙하면은 동네에 요즘은 배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치킨 가게, 피자 가게 이런 배달 그런 배달도 이제 이렇게 이제 아, 이 자유마을에 있는 분들에게 뭘 맡기면은 참 알뜰하게 배달을 잘해주든 하면은 배달 물량이 이쪽으로 또 그게 또 오는 거죠. 아, 그거는 이제 청년들 파트로 예, 예. 전문적인 그거는 따로 이제 조직을 하고 일반 이제 어차피 운동하잖아요. 운동. 사람이 이제 저기 저 홍동 목사님 예. 대구 내려가서 뭐 저 신발 벗고 뭐 운동장에 저 맨날 그 걷는다며 예, 그 이제 있는 운동 마을 운동장에 가가지고 저녁 먹고 자동적으로 그 나가가지고 맨발로 한 400m 들어간 10바퀴 이상 돕니다. 근데 그 시간에 예.
택배 10개를 예. 집집마다 갖다 주면 운동도 되고 운동도 되고 돈도 되고 그러겠네. 돈도 되고 아, 예. 이 개념을 도입을 해서 예. 우리는 꼭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운동 개념으로 하면 하루에 10개 배달하면 1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택배 회사를 만들 때 여기 있는 자유마을 대표 밑에 있는 그 마을 대표들이 하루에 1시간씩만 일해. 그러면 만 원씩 버니까 하루에 1시간씩만 일하면 10개씩 배달하면 그러면 주일 빼고 주일 빼고 하면 한 달에 25일은 하니까 25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래 가지고는 그 알바의 수준도 안 되니까 좀 더 해야죠. 더 해? 그럼 2시간 해?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야 무슨 그 운동도 좋지만 그 어. 노동의 가치 그거 밖에 안 나가지고 야 한 달 매달이다. 목사님 차에는 택배 한 100개씩 싣고 다닙니다. 아 100개? 그럼요 차 한 대 올 때 그냥 100개 싣고 다녀요. 그럼 하루에 10만 원은 충분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량을 구입해서 이제 진짜 어느 정도 저 정규 택배 회사처럼 하는 게 있고 우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굳이 그런 장비 같은 거 없이 저 인력을 갖고 할 수 있다 하면은 뭐 저희들이 보통 일을 하면은 반나절 일을 해도 좀 열심히 일하면 한 100만 원 쓰는 될 수 있게끔 우리는 이제 나중에 우리도 발전시키면은 저 산발 오토바이 전기로 하는 거 그 저 야구르트 배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다 만들어 주면 또 이제 저 배달하기도 이제 쉽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한국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아. 그 택배 현장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다 일을 안 하지만은 자유마을에 있는 우리 자유마을 회원들은 그 사명이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을 끝까지 하는 거죠. 일하는 것도 건강에도 좋은 거고 그 벌은 또 그 자본으로 또 그 자기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런 사명이 있으면은 그래서 아마 그 많은 물량이 저는 이 자유마을 쪽으로 와서 그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캐파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경제 자립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마을 아까는 주민총회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지금 스탑이 된 거죠. 월 100만 원. 저 행자부에서. 네. 스탑 안 되고 그냥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도 지원해요? 그럼요. 지금 이런. 어떤 것이 있냐면요. 제가 동영상 보낸 것 좀 잠깐 띄워줘 보면 지금 요즘에 그 자연드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괴산이거든요. 괴산. 그런데 가면 거기가 이제 대통령부터 뭐 이게 그런 사람들이 가서 다 지원을 해주고 아껴주는 건데 내가 동영상 보내줬는데 네네 여기 그 우리 자유마을 식구가 몰래 가서 찍은 거 이게 아무도 못 들어가거든요 한번 좀 동영상 틀어볼래요? 위로 올려서 여기 자유드림 힐링 밥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와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근데 이게 다 누가 한 거냐면 이따 보면 알지만 대통령부터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다 가서 이게 그 그룹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진령한 거죠. 힐링 밥상 해가지고. 대통령 어느 대통령? 문재인. 아 문재인. 여기 이제 사진 나옵니다. 이야. 보세요. 세상에. 여기 가서 보면 시설이 아주 고급인데. 그럼요. 이게 호텔로도 돼 있고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고. 저기 이제 사진이 나올 건데요. 저기에 유승민이도 들어가 있어요. 어허. 자 여기 이게 누구예요? 유승민네. 저건 누구예요? 여자? 저건 누구야 저거 심상정 심상정 저 위에 저 희미하게 보이는 저게 누군가 보세요 문재인이죠 기가 막혀 예 이제 저기 나올 거 보세요 이러니까 끝난 거야 네 이렇게 여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단체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고 하부 조직까지 그럼 이 운영체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경제 그렇지. 생태계까지도 장악돼 있는 상태예요, 하부. 저게 이제 생활 협동조합입니다. 아이쿱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쿱 한살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둘에. 먹거리 이거는 그래서 먹거리를 다 장악한 게 2010년도에 무상급식입니다. 네. 그 무상급식이 민주당 야뿐만 아니라 야 다섯 개 당이 밀어붙일 때 지금 이제 국민의힘당 전신은 저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도 모르고 무상급식 전쟁을 했는데 졌지 않습니까? 지면서 오세훈은 서울시장 자리를 빼앗기고 그저 아까 먹거리 공동체 저 모든 시장을 그때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모든 학교가 저 먹거리를 다 넣으면서
지금 다 장악해 있는 거죠 상태가. 그리고 지금 저기에 활동가라는 여자애들이 전부 주사파 출신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각 지역에 다. 그리고 지난번 그 촛불 때도 쟤들이 다 그 동원회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 목사님이 그 동안에 대한민국 끝났다 끝났다.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장 이 택배 그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매듭을 채울 게 이겁니다. 뭐든 우리가 큰 게 이제 일단은 크게 보고 전쟁을 해. 큰 걸 보고 작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보면 권력, 지금 우리가 정치 게임, 권력 게임을 하거든요. 입법, 사법, 행정, 언론, NGO 이게 권력의 5대 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겨우 찾아온 게 행정 권력만 찾아왔어요. 4개 권력은 다 저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중에 그나마 제가 볼 때 한 개 권력은 이 NGO 권력인데 이 NGO 권력을 빨리 찾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NGO 개념이 여기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목사님께서 그래도 블로킹을 치시면서 광장을 그래서 블루킹 치는 게 제가 늘 쓰는 용어 뭐냐 광장을 지배하는 자 정치를 지배한 자 그러니까 정치 권력 중에서 절반 정도는 그래도 목사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이제 막 소소한 얘기를 좀 두 시간 동안 했는데 그 이 권력의 다섯 개 축 중에 행정 권력은 겨우 이제 했는데 네 개 권력을 아직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잖아요. 그 네 개 권력 중에 한 개 권력을 그러면은 시민사회에서라도 목사님이라도 한계 권력을 좀 이렇게 가져오는 일을 해야 되겠다. 막 그 막 하고 싶으면 맞는데 시간 다 됐으니까 한 가지 이제 매듭을 지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택배 이제 사업을 합니다. 택배 사업을 하는데 뭐가 있냐면 정치 권력이 협조를 하고 정치 권력이 좀 이해를 하고 하면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뭘 했냐면 실버 택배를 했어요. 할아버지들이 경로당에 가서 맨날 있으니까 또 싸움도 하고 뭐 이렇게 별로 생산성이 없어. 그러니까 실버 택배를 해보세요 해서 지방자치 예산 중에 일부를 할아버지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만 일도 안 하고 노는 할아버지와 일을 하시면서 움직이는 할아버지의 건강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약간 지원하더라도 그게 나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자유마을에서 실버 택배를 택배 사업을 시작하면은 정치적 노력을 하고 이래서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국가에서라도 할아버지들이 집에 가만히 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예산을 그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지금 택배가 너무 가열 경쟁으로 가격이 떨어졌지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보조금 그다음 중앙정부에서 그런 보조금이 오면은 월 그 정도 100만 원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노력도 우리가 정치적 노력도 우리가 상당히 하면은 그게 이제 경제 보탠도 되고 근데 나라 살리는데 큰 도움도 된다. 뭐 하여튼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생태계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을마다 보면 그 읍면동 그 마을 자치 규약을 보면은 함부로 거의 이제 마을에 못 들어가요. 여기 여기 위에 그 읍면동 마을 자치 규약 넘겨서 보시면 예, 거기 저기 보면 복잡하고 다변화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얽힌 원주민과 귀농 귀청 간의 갈등이 일어난다. 그래서 마을 대표 선정 절차의 공정성이 결여되고 마을 재산 관리 및 회계 운영의 불투명성에 따른 내부 갈등 및 법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함부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승인이 떨어져야 돼요. 북한하고 똑같네. 네. 내가 무슨 뭐 그 가게를 하나 낸다 그래도 안 돼. 허락을 받아야 돼.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넘겨서 뭐 이런 규약이 어디 보세요. 이게 당진식 규약 준칙 표준 이런 게 다 나와 있어. 공산주의야. 예, 이제 완전히 하부 조직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끝났어. 당진에 가 보니까 당진은 거기 그 뭐죠? 한국제철인가? 거기야? 현대제철. 현대제철이요. 현대제철의 그 노조들이 다 동네까지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범 대표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경제계를 하나를 가져오든지 뭘 해서 해야지 맨날 지금 그 광화문에서만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힘을 가져와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에 의해서 시간이 다 됐는데 목사님 부정선거 요번에 밝히는 내일 거 좀 한번 띄우고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그거 좀 띄워주세요. 그럼 마지막 광고를 하고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혁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10월 3일 날 천만 명이 모여야 되는 거야. 지금까지 여러분이 방송을 다 들으신 대로 이미 끝난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을 넘어갔다고 봐야 돼요. 마을 동네별로 자치마을에서 이미 다 끝났고 이걸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이거 누가? 윤석열 해결해요? 윤석열 대통령 해결 못해. 그래서 광장에서 우리가 천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번에 10월 3일 날 천만 명이 모여서 우리가 4.19, 5.16 혁명으로 맞짱을 떠야 되는 겁니다.